오늘은 남편의 요청에 따라서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잉크발, 이거지? 생강이랑 레몬, 그리고 오렌지 주스까지 섞고, 그리고 코코마, 강황가루 조금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누군가 아마 어떤 할머니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주스를 만들어 마시면서 감기에 한 번도 걸린 적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해달랍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려고요. 가루 너무 많이 넣지 않을까요? 조금 더 넣어서 될것 같네요. 섞고 싶어요. 생채로는 조금 역시 강할 것밖에 힘든데 한번 맛을 보고 약간 생강 맛이 좀 강하긴 한데요. 그러면 생강은 조금 덜 넣으면 될것 같고 물을 조금 섞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틀 선물 아침에 남편 마시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예쁜 장미가 나와 있어서 한 다발 사왔습니다. 동네 꽃밭에 수선화 조금 잘라서 꽂아볼까 합니다. 다른 꽃은 우리 동네는 없네요. 하얀색하고 노란색 섞어갖고 몇개 하면 될것 같네. 수선화 자르러 가려다가 그냥 옆 동네로 왔습니다. 튤펜이, 튤립이 더 훨씬 예쁘네요. 튤립 잘라서 가야 되겠다. 예쁘다. 좋아라. 이제 각가지 다섯 개 색깔로 골랐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들판에서 잘라온 꽃이 튼튼합니다. 예쁘고. 여기 제가 오늘 장 보러 갔다가 이거 두 개 사왔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기 얘를 빼고 그냥 얘를 여기다 하나 심고 또 다른 거는 하나는 다른 쪽에 발코니에 하나 심어줄까 합니다. 여기에도 제가 심어놓은 깻잎 모종인데요. 아직 안 보이냐? 여기 조그만한 게 지금 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씨앗이 발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됐다. 여기 안에도 이렇게 발아, 씨앗 발아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속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반대편에 심으려다가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부러워서 그냥 한번 보려고요. 이쪽에 꽃이 없어서 그냥 여기 꽃 하나 얹어줬습니다. 작년에 선물 받은 건데 겨울을 잘 이겨내고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 명이나물이 잘 자라고 있네요. 민들레가 초원을 재덮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전 토요일 날이고요. 오늘은 가게가 문을 열어서 내일 남편 생일인데 케이크도 사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필요한 거 조금 사러 치타이나 오젠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포케라는 건데요. 이거는 하와이 메뉴라고 하네요. 샐러드하고 생선을 섞은, 그래서 양념을 뿌린 음식인데 한번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부활주일 날 예배드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마침 남편의 생일도 오늘이어서 시어머님께서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곳인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야외도 멋지네요. 날씨 좋을 때 한 번쯤 들러도 좋을 것 같네. 여기서 보는 레스토랑 한 번도 안 들어와 본 곳이네요. 우리 동네 큰딸은 독일 가있고 저희는 지금 엘린이랑 4명이 같이 왔습니다.
lad. Oh, he did eat that. Noch eine? Ah, sie machen gut, danke. Ein Gute. Und ich wüsste nicht von dem machen, den der Ressin gemacht hat. Gerne. Ah, ich hoffe, hey.여기는 완전히 민들레 밭이네요. 와. 한 개, 노라 아니죠? 생일이라는 의미로 노라 생일. 아, 소원 노라. 생일. 나 생일. 나 하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That's it, use blood. 네. Letztes Mal haben wir ja die Himbeertorte gegessen von dem da. Erinnerst du dich? Ja. Die war so fein und ja, genau. Gestern sind wir extra dort hingegangen. Aber Himbeer habe ich nicht gefunden. Ist aber auch fein. Und Himbeer ist die da, ja. Hast du nicht drauf. Blaubeer ist auch gut. Ja. Hallo, Jacke. Hallo. 안녕. 안녕. Es sind zwei Klienten, aber es sind auch verschlossen. Ist das von Ellie? Ja. Aha. Oli. Kino, aber mit Live-Orchester im KKL. Oh ja, süß. Ja, der kommt dann einfach zwei her für dich und mich. Nächste Weihnacht schauen wir dann. Nächste. Ja.